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증시는 생각보다 다이나믹했었습니다. 4월 말부터 시작된 하락 장세가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지다가 지난 수요일부터 수목금 3일 동안 우리 증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됩니다. 입장해 주시게 되면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하게 되고 이 방에 같이 계신 분들과 저 또한 함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 방에 계신 분들께 항상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주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곤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식은 당연하게도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올랐으면 내려가고요. 내려갔으면 올라갑니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관점을 잔소리 드리곤 합니다. 올라갔으면 내릴 걸 생각해야 하고요. 내려갔으면 올라야 할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대입을 해보면 주식이 올라갔으면 팔아야 돼요. 앞으로 내려갈 거니까요.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올라갈 때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게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 더 떨어지게 전에 팔아야지 하면서 팔게 됩니다. 이 개인들의 심리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대입하셔야 된다. 반대로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잔소리 드리곤 합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승리 공식 강의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승리공식 기본기 강의들 중에서 지지와 저항과 추세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준비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드리기 전에 간단한 내용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에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주십니다. 특히 종목에 대한 질문도 주시고요. 뭐 시황에 대한 질문도 주시고요.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도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주식을 하는 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우리 양 증시입니다. 양 증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전투에서 어떤 전장이냐에 따라서 우린 다른 전술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이 산 위에 있고 우리가 산 밑에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몰아내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산 위에서 산 밑에 있는 적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라오는 걸 수비하기 위한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즉, 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스닥 이 두 가지 전장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우리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주식의 본질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난 갑자기 웬 뜬금없이 우리나라 국기, 그리고 미국의 국기죠. 그리고 돈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나요?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방식일까요? 자, 분석 방식, 공부 방식이 예를 들어 10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95개는
자, 다시 쓰겠습니다. 100개 중에 95개는 미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서 적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식에서의 목표인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대입되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결코 우리나라에서도 100% 적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 미국에서는 적용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적용되는 방식이 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 왜요? 뭐가 돈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양시장은 돈이 많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국은 돈이 많나요? 미국은 돈이 많은 시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미국은 돈이 많은 시장이고 우리는 돈이 제한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미국은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즉 왕급 조절을 직접 할 수 있는 국가예요. 우리도 그런가요? 아니 우리도 중앙은행이 있고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 돈을 끌어들일 때 같이 해야 되고요. 미국이 돈을 뱉을 때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은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우리는 유동성이 제한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미국장은 우상향, 우리나라 증시는 우상향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차트를 간략하게 작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하다가도 돈에 제한이 걸리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다시 풀리면 상승을 하고요. 하락합니다.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상승하다가 눌려주다가 상승하다가 눌려주다가 상승하다가를 반복합니다. 이게 돈이 풍부한 시장과 돈이 제한된 시장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올라가면 내려갈 거고 내려가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상관없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반복될 시장이라는 거죠.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머릿속에다 넣고 나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김근우 전문가가 항상 쌀 때 사라, 쌀 때 사라, 쌀 때 사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장의 특징을 꼭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나서 시장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도 날 수 있고 계좌도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승리공식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김근우 전문가 있는 톡방에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톡방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복습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우리 배웠었죠.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지지와 저항 어떻게 우리 배웠죠? 어떻게 배웠죠? 첫 번째로 이거였습니다. 이동평균선. 자 결과는 뭐다? 지지와 저항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지와 저항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재도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와 저항 받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이 뭔데요? 뭔데요? 20일 동안의 가격을 각각 모두 더해서 20으로 나눈 값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20일 동안 발생한 가격을 다 더해요. 그리고 20으로 나눕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값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20일 이동평균선이 평균값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즉 균형 가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균형 잡힌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고로 뒤집어 저항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복습이죠. 우리 다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복습인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배울 때 주요 이평선, 방금 배웠죠? 주요 이평선에서 지지와 저항 발생한다. 김근호 전문가 당신한테 배웠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 가격대. 즉, 제가 중요 라인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중요 라인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어떤 것인지는 잠시 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라인, 중요 가격대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많이 발생한다. 많이 발생한다. 지지와 저항은 이평선 그리고 중요 가격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제가 지지와 저항 설명 드릴 때마다 만든 그림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자 4,000원 구간입니다. 자, 여기가 3,000원 구간, 여기 2,000원 구간이라고 볼게요. 1,000원 구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하나 나왔다고 볼게요. 자, 캔들입니다. 자, 양봉이에요. 자,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은 음봉입니다. 음봉이 다음날 이렇게 발생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양봉이 발생했는데 양봉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 제가 그림을 좀 참 귀엽게 그리죠? 귀엽게 봐주세요.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내야 됩니다. 이 구간만 되면은 저항을 받네? 저항을 받네? 저항을 받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항을 받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 구간은 뭐가 될 확률이 높다? 지지대가 될 확률이 높다. 지지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돼요. 뭘까요?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중요한 라인대라고 생각되는 구간,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큰 지대가 발생하거나 다음 저항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다음 저항대, 지금은 제가 표시를 해두었지만 이제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다음 저항대가 어딘지 유추해 나갈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 양봉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지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전 저항대 영역을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 음봉이 떨어집니다. 음봉이 떨어져도 이 구간 지지해요.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양봉이 발생해서 지지대에 지지를 받고 나면 다음 저항대까지 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이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아요. 이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아요. 그러다가 양봉이었다가 음봉으로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양봉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 구간에 또 저항을 받아요. 아! 우리가 전 저항대 영역 돌파했더니 여기는 지지대가 됐고 다음 저항대는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캔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지지와 저항이 항상 묶여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캔들이 아니고 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1,000원이었다가 2,000원대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저항을 받아요. 2,000원 도달하면 저항 받습니다. 그러다가 2,000원 돌파해요. 3,000원대 저항 받아요. 근데 전 저항대 영역을 돌파하고 나면 이 구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면. 똑같이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입니다. 4,000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떨어져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떨어져요. 근데 3,000원대 갔더니 반등해 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3,000원 갔는데 띵 이탈해버려요. 3,000원 구간을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2,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000원 구간대가 지지받다가 이탈이 되니까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복습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이해하고 계셨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만 지지와 저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추세입니다. 추세예요. 제가 추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추세를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아니 비유가 아니죠. 자, 볼게요. 우리가 보통 추세를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이렇게 갑니다. 최고점,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 최고점 3,000에서 이 전 고점을 이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추세를 이탈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상승이구나. 그럼 여기도 상승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방 압력이 끝나고 상승 압력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나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저는 이 추세선을 저도 써봤습니다. 해봤어요.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그었어요. 그었더니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 구간부터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강 그었는데도 이런 구간이 발생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신뢰하냐. 김근우 전문가는 추세를 판단할 때 어떤 걸 보냐. 짠. 자, 같은 차트입니다. 자, 차이점 보이세요? 차이점 보이세요? 자,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 회색선은 240일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1년선이라고도 부르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저는 이 240일선을 추세선 중 하나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이라고 판단을 해요. 240일선을요. 자, 보세요. 240일선. 우리가 이 코스피 3000에서부터 하락을 할 때 반등이 발생하죠. 반등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락하다 반등 발생하는데 도달 못해요. 도달 못해요. 도달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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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언제? 이때. 이때 저항 맞습니다. 저항 맞고 결국 돌파 못하다가 여기서 돌파해요. 언제다? 4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부터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김근우 전문가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240일 추세선은 단기 추세선이 아니에요. 단기 추세선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은 240일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돌파하냐? 이때라고 했죠.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크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돌파를 하게 돼요.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는데 자, 최근 장세죠. 이제 5월 들어서 4월 말부터 이제 4월 18일이 고점이었어요. 4월 18일 고점을 단기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회색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색선, 이 선입니다. 이 선이에요. 이 선에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아요. 하락을 할 때도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받아요. 자, 지지를 계속 받습니다. 지지를 받다가 한번 이렇게 깨고 내려갑니다. 이 회색선, 24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했어요. 근데 전문가님 그럼 240일선 깼으니까 이때부터 하방 압력 커지고 하락 추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실 수 있죠. 가능성 있습니다. 하방 압력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날을 제외하고 3일의 캔들을 더 봐요. 일본 기준 3일의 캔들을 더 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탈을 하고 나서 자 하루 만에 아니죠 이틀 만에죠 이틀 만에 복귀를 해줍니다. 이틀 만에 복귀를 해줘요. 이걸 보고 아, 이 하락은 트랩이구나. 아직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구나. 우리 시장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40일선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추세선을 긋는다? 아닙니다. 추세선을 긋지 않고 240일선을 보고 판단한다.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단기적인 추세나 좀 중기적인 추세도 판단하고 싶으신 분 계실 텐데 아래 하단에 보면은 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장중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의 방법 또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면은 이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김군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편안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추세가 아니더라도 이 승리 공식 강의를 1강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질문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기를 제가 이제 제 관점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더 깊게 배워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기본기가 아니고 더 디테일한 내용 배워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배워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들어와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제 방에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더러 계세요. 그때 제 장중에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해볼 건데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전이에요. 실제로 제가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매수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 꼭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자, 제가 있죠. 김근우 전문가 있습니다.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을 4월 20일 날 제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데일리 TV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제시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날 이 은봉에서 제가 제시를 드려요. 은봉에서 제시를 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 이 장중 고점까지 해서 18%가 상승합니다. 약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18%면 다시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제시가 기준으로 18%지, 이 우리가, 5월달, 최근까지 장세가 안 좋았잖아요. 장세가 안 좋았을 때, 이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했다라면 18%가 아니고, 뭐 25% 뭐 이렇게 수익률이 잡혔을 겁니다. 추가 매수를 했다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김근우 전문가가 뭘 보고 이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뭘 보고 매수했을까요? 사실 프롬바이오는 그 전부터 쭉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거래량 이야기를 드릴 때 힌트, 매집봉, 매집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매집에 대한 근거가 보이세요? 매집에 대한 근거가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합니다. 제가 모르면 다시 보라고 했어요. 어디 있죠? 자,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쭉 하락하다 갑자기 거래량이 툭 올라와요. 거래량이 툭 올라옵니다. 그리고 갭 상승 시작해서 쭉 상승해줬다가 내려가요. 제가 음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음봉, 우리 캔들 강의할 때 음봉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시작해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들고 종가 만든다. 시고 조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캔들 보세요. 근데 상승을 할 때도 저항받는 영역 어떻죠? 보이세요? 저항받는 영역, 장기 이평선 때 보이세요? 자, 보이셔야 됩니다. 자, 1차적인 힌트가 있어요. 거래량, 그리고 저항받는 영역, 그리고 매집봉 힌트까지 줬습니다. 그 내려오다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딱 발생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힌트도 줬고 대량거래 장대 양봉 줬고 게다가 충분히 하락을 해준 종목이고 저평가 영역대고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아요. 여기에도 저항을 받아요. 여기도 저항을 받아요. 자, 이 장기 이동평균선 3개의 저항을 같이 받습니다. 결국 종가상 돌파하지 못해요. 돌파하지 못합니다. 아, 지금 이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은 장기 이동평균선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노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즉, 바닥에서부터 역배열에서 수렴, 수렴에서 정배열 가는 구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때부터 사는 겁니다. 사고, 샀어요. 상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전에 내용이었던 거래량 강의, 또 이동평균선 강의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뭐죠? 우리가 종목 분석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주봉 봐라.
프롬바이오의 주봉을 봐라. 이게 비싼지 싼지 봐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봅시다. 2021년. 2021년이라고 써 있고 이 뒤는 2022년이겠죠. 2022년 1월에 15,3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가격 어때요? 8,000원이에요. 8,150원.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평가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갔던 가격대는 이 8,000원 영역대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죠. 7,000원대예요. 7,000원대.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저평가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근거들을 딱딱딱 맞추고, 아, 여기가 매수 급수 구간이구나. 떨어지면 어때요? 땡큐잖아요. 떨어지면 어때요? 땡큐. 고마워요. 올라가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고요. 우리 지지와 저항 배웠으니까 이 주봉을 지지와 저항 차트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은 제가 직접 그은 거예요. 제가 직접 그은 겁니다. 자, 볼게요. 이 과거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쭉 떨어졌다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주봉입니다. 참고로 주봉이에요. 한 캔들이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항을 받는 영역대였어요. 그렇죠? 돌파를 하고 나니까 지지받는 영역대도 됩니다. 근데 다시 이탈했다가 상승하고, 아, 아직은 감이 안 와요. 지지와 저항을 보기에 감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감 오는 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선. 저항받고 하고 보이죠? 여러 차례 저항을 받잖아요. 아, 이 종목이 이 9,500원 구간대 들어가면 저항을 엄청 받는구나. 여기를 돌파하기 어려워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 영역대 볼게요. 전 영역대. 여기서도 저항받죠. 저항. 느껴지죠? 그리고 이 캔들 보세요. 돌파하니까 여기서 저항. 물론 지지와 저항이 모든 캔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죠. 아, 이 두 번째 선, 8,745원 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 보세요. 지지받는데 깨고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에게는 이 세 가지 선이 중요한 겁니다. 지지대가 되고 저항대가 되었던 이 영역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고 있구나.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요? 그래야 확률이 올라갈까요? 이 종목을 제가 지금 현재 추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라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대를 확인했다라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여기서 지지를 봤으니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지지 다시 받겠지? 여기서 저항 받겠지. 어? 전문가님, 이게 간단하지 않던데요. 캔들이 여러 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던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격에서 매수해서 가격에서 매도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안다라면 지지대에서 사서 저항대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네? 여기서 두 번 분할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전 저항대를 봤으니까 주식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종목들이 더 많이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중요한 종목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인베니아라는 종목이에요. 인베니아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공부 드리기 전에 우선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두 개 중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베니아라는 종목 공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있죠. 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4월 13일이죠. 4월 13일 날 김근우 전문가가 인베니아라는 종목을 제시합니다. 아, 이 종목 괜찮아 보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제가 이 은봉에서 제시를 드리거든요. 자, 이 캔들입니다. 가운데 은봉 보이세요? 이 캔들이에요. 이 가운데 은봉인데 여기 제시를 드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의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기간이 이제 5월 이제 중순 정도 되니까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요. 한 달 정도 기다렸더니 32%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종목도 똑같은 게 장이 안 좋으니까 하락을 하잖아요. 올라갈 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봤는데 장세가 너무 안 좋으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해버려요. 아유, 어떡해요. 큰일 났네. 이거 샀는데 물렸네. 어떡하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어요. 빠지네? 2차 매수. 더 빠지네? 3차 매수. 어떻게 되죠? 상승. 단 2거래일 만에 상한가 갔다가 여기도 거의 준 상한가죠.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분할 매수를 진행했더라면 32%가 아니고 뭐 45% 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겠죠. 수익은 아주 극대화가 됐겠고요. 제가 주식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볼게요. 주식을 제가 공부해서 제가 분석하는 방법으로 확신을 얻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믿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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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제가 사면은 계속 떨어지던데요. 그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니죠. 사야 하는 종목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야 하는 종목. 그럼 사야 하는 종목이 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 인베니아를 김근우가 이날 4월 13일 날 김근우 전문가가 왜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기 똑같습니다. 힌트. 힌트를 봐라. 인베니아도 이전에 쭉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쭉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거래량이 뚝 올라오죠. 거래량이 뚝 올라와요. 그러면서 음봉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 캔들은 갭상승 빵 시장에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준 거예요. 시고저종을 만들어준 겁니다. 시고저종을 만들어준 거예요. 시고저종을 만들어준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해요. 아,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가 딱 나오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요.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야겠다. 이제 인베니아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 이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면서 캔들이 수렴할 때 변곡점 구간에서 저는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빵! 32% 상승. 한 달 만에 발생하죠. 김근우 전문가가 이 일봉만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죠. 뭘 봐라? 주봉을 봐라. 인베니아의 주봉을 봐라. 과거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3,350원이었던 종목이에요. 3,350원이었던 종목이 여기 보세요. 2023년 3월에 1,300원 됩니다. 거의 3분의 1이 되죠, 가격이. 어우, 얼마나 좋아요. 저렴하잖아요. 저평가잖아요.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내려갔으면 뭡니까, 다음은? 올라가야죠. 올라갔으면 뭐예요, 다음은? 내려가야죠. 얼마나 좋아요, 이 저렴한 저평가 주식. 그리고 대량 거래가 빵 나왔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릴 때, 매수 급속까지 기다릴 때가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이 대량 거래가 나오는 장면부터 거래를 하기 시작해서 이 32%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 큰 수익이죠. 한 달 만에 30%라는 건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그러면 이 주봉에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큰 캔들이 들어있는 차트를 이 부분만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자,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오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한번 거슬러 올게요. 지지를 받네, 지지를 받네. 그리고 거래량이 툭 올라왔는데 저항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하나의 캔들은 주봉이기 때문에 일주일씩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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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제자리로 와놓고 올라가는데 저항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저항을 받아요. 아, 슬슬 감이 잡히시죠? 근데 이상합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존의 지지와 저항을 깨는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빵 하면서 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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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존에 여러 차례 수차례 지지받았던 구간을 보세요. 자, 캔들을 늘려볼게요. 이렇게 하락을 해줬는데 여기서 깹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자, 이상함을 포착하셔야 돼요. 저라면 아마 이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기본기 영역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량 거래 장대 항목이 빵 발생했죠. 주봉상 대량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지지와 저항을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네. 저항을 받네. 저항을 받네. 보이시죠? 저항을 받네. 보이시죠? 자, 내려가는데 하락하는데 지지받네. 근데 한번 지지받은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확률상 어려워요. 근데 깨고 내려갔더니 여기서 저항을 받아요. 지지를 받고 저항받는 구간이 겹치죠. 그럼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확률? 중요 라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 라인. 아, 1678원 구간이 인베니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저항, 저항, 저항. 돌파하니까 어때요? 돌파하니까 대량 거래, 장대 양봉. 2500원 구간까지 한 번에 상승해버리는 거예요.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상승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격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원이에요. 1600원에서 2500원까지. 와우. 너무 좋죠, 이러면. 너무 좋지 않나요? 공부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인베니아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대에 존재해 있는데 이 종목은 참고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는 종목입니다. 지지와 저항대 중요한 라인대 찾았고 돌파를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1935구간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있죠. 이걸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면 어떻게 될지. 인베니아라는 종목 한번 지켜보세요. 인베니아는 근데 주봉 말고 일봉에서도 지지와 저항대가 굉장히 공부하기 좋습니다. 교과서적인 종목이에요. 2023년 3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가려져서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3월입니다. 이 구간이 3월 구간이에요. 3월 구간인데 보세요.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대량 거래 장대양봉 상한가입니다.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저항받는 구간이 계속 겹쳐요. 그렇죠? 여기를 결국 돌파를 못하면 결국 하락을 해야 됩니다. 저항을 계속 받는데 저항대에 도전을 계속해요. 들어갑니다. 근데 돌파를 못하잖아요.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항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지점이에요. 저항대 맞아버리잖아요. 맞아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락이 되죠. 하락이 됩니다. 하락이 돼요. 그러다가 이 구간 보세요.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뒀죠. 이 1748원 구간. 여기서 기존에 상승을 빵 했다가 하락할 때 여기서 지지받는 구간이 두 번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상승을 하죠. 지지받는 구간을 깨지 않으면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저항대 부딪히고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지지 라인 때 와서 지지를 받는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구간 자세히 보세요. 지지를 받다가 다음날 깨버립니다. 깼더니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이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지지를 받은 구간을 이탈해버리니까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분석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분석하는 거랑 난이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차트를 한번 분석해보세요. 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만나는 구간, 많이 만나는 구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어보시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께 주식이 한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저 굉장히 쉽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이 또한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고 나면 제가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제 관점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없을 겁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오토라는 종목이에요. 네오오토라는 종목입니다. 김근우 전무가 있죠. 제가 있습니다. 5월 11일. 따끈따끈하죠. 제가 5월 11일 날 제시를 드린 종목인데 과연 이 네오오토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날 제시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날 제시드렸습니다. 이날 양봉에서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 보세요. 이날 종가로부터 여기까지 여기 5월 16일 써 있죠. 5월 16일 써 있습니다. 5일 만에 16% 상승을 만들어내요. 5일 만에 16%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가 이거 뭐 보고 들어갔을까요?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저는 여기에도 힌트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일부러 넣어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분명히 쭉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이런 단봉 캔들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둘 거예요. 왜?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지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식에선 이상한 지점이 힌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아마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날 5월이 돼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발생하고요. 다음 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또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저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저는 눌림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 종목은 우리 기본기와 제 기법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기본기를 활용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때부터 저는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매수. 이때부터가 이날 제가 제시드린 날부터가 16%입니다. 하락할 때 매수하고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가 넘는 상승이 발생했을 겁니다. 20%가 넘는 상승이 발생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뭐 보라고 했죠? 이 일봉 캔들 분석할 때 일봉만 보라고 했나요? 아니죠. 주봉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오오토는 2021년 6월 28일 14,45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어떻죠?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350원 가격대예요. 굉장히 저렴한 구간대입니다. 아직도 저렴한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시드린 가격은 어디냐면 자, 보겠습니다. 8,450원. 8,450원이면 자, 보세요. 이 구간입니다. 8,450원 여기네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주봉 입장에서 보면 8,450원. 여기입니다. 저렴하죠. 저렴하잖아요. 이런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안전해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이 고점 구간 있죠. 우리가 뉴스, 호재, 주변에서 이 종목 좋다더라. 이게 얘기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종목 좋다더라. 이 종목 좋다더라. 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식은 남들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 좋다더라. 네오오토가 더 갈 거더라. 14,450원 갔는데 아니다. 이거 5만 원 갈 거다. 그런 걸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고평가 영역인 주식에서 보통 그러한 내용들의 뉴스, 호재, 정보가 들어오니까요.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없습니다. 이 승리 공식 강의만 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이 네 가지 선을 제가 그어두었는데 자, 같이 확인해 볼게요.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과거에서부터 상승하고 내려올 때, 상승하고 내려올 때 상승하기 전에도 이렇게 지지를 받죠. 하락할 때에도 지지를 받죠. 깨고 내려갔어요. 깨고 내려가고 상승하고 내려가고 하다가 최근자 위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자 위치에서 볼게요. 이때부터 보세요. 이때부터. 보이세요? 저항. 계속 발생하죠? 이거 주봉이에요. 하나의 캔들이 일주일인데 지금 몇 달째 똑같은 데서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저항. 이렇게 어렵게 몇 달 동안 저항받던 영역을 드디어 돌파를, 아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아니죠.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뭐다? 중요한 저항대 돌파하게 되면 뭐다? 큰 상승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대량 거래와 함께 큰 상승이 발생하잖아요.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또 강의를 제가 드릴 내용이 많은데 자, 어쩌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면 반복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게 본질이다. 주식의 본질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다. 올랐으면 내릴 때를 생각해라. 내렸으면 이제 올라갈 걸 생각해라. 이런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승리 공식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승리 공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본질을 탐구하는 거, 기본적인 주식의 본질을 바라보는 거. 우리나라 증시는 뭐라고 했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돈을 거두어들이면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미국이 아니에요. 주식의 본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계좌를 지킬 수 있고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바라보게 되면 아마 수익 중이신 분들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왜?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종목에 물려서 고생 중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 봤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걸 시청하시면서 이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싶고 주식을 실제로 기본기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저 김근호 함께할 수 있는 톡방 접속 방법 나와 있어요. 방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코드 말씀해드릴 거고요.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호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주세요. 이 또한 참여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주식의 본질에 근접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기본기 강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져서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꼭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주식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승리 공식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